2033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은 1999년도에 생산한 건데 23년이 됐네요 이게. 먼지도 많이 쌓여가지고 먼저 테스트 한번 해봐야 어떤 분량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스위치도 분량이 많네요. 오래된 제품이라서 찍찍거리잖아요. 근데 마이크다는 아마 거의 다 스위치나 볼륨 접수 같아요. 그래도 23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면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. 뮤직단을 검사를 해봐야죠. 뮤직단에서는 L채널, R채널이 있는데 L채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. 접불량이. 그리고 수리를 하면서 이거 충격시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수리가 됐더라도 이동 중이라든가 뭐 충격시험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불량이거든요. 기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들은 수리한 다음에 때리고 막 낙하시험도 하고 필히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수리를 했더라도 소비자분들이 불만이 많아요. 아마 이 모델은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사람 이거 아마 알 거예요.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2033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 전부 다 싹쓸이가 간다는 소문이 들려요. 99년 12월에 생산한 제품이에요. 스위치를 갈아줘야 돼. 스위치 두 개만 갈아도 이렇게 파양이 깨끗하다. 어? 뭔 소리야? 여기 보면은 3S라고 써 있거든요. 이 기능이 입력을 한 개만 집어넣었을 때 3S 기능을 넣으면은 이렇게 파양이 역방향으로 나오면서 그 음이 웅장하게 나오거든요. 지금 이쪽도 릴레이단 쪽에서도 지금 촛불이 나와요. 파워를 키면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. 보니까는 메인도 뜯어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이럴 경우에는 거의 다 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불량 날 거예요. 땜이 냉땜이 됐다는 얘기죠. 여기 릴레이단에서 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. 냉땜이. 땜 한방 해주면은 아마 촛불 났던 거는 해결될 것 같아요. 테스트랑 다시 한번 해봐.
빠는 파양이 막 내가 충격을 줬을 때 파양이 막 축을 쳤는데 지금은 깨끗해요. 97년, 98년 그쪽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젊었을 때 24, 25년 전에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라서 뭐 이 제품 불량 나면 아주 눈에 환히 그냥 금방금방 알죠. 이거는 회사에서 생산 라인에서 그때도 내가 젊은 나이에 수리를 했었지. 아이고, 이 제품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많죠.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, 스위치. 에코는 파형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, 귀로 듣는 거하고, 또 파형 보는 거하고, 또 차이점이 있어가지고, 음향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. 음향 테스트 하니까는 이게 바로 또 불량이 나타나네요. 노이즈가 심하잖아요. 이게. 볼륨 올리니까는 이렇게 심하면 안 돼요. 마스터 쪽에서 그라운드가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꼭 뜯어봐야 되겠다. 일단 이 볼륨을 한번 달아줘야 되겠어요. 에코 기능인데 딜레이를 또는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에코 기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별거 아니에요.